게만 불리한 거죠. 이것을 주장하는 민노당 민노총이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자라나도록 뒤에서 방조를 해준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고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헌법 제8조에 보면은 이런 정당은 위헌 정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요청해야 된다고 딱 붓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조차 아직도 민노당, 민노총, 이 민노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요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요새 말은 세종시 건설이란 대목이죠. 이것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꼼수를 써가지고 충청도민의 표를 잡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말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옮기고 행정부수도 옮긴다. 실질적으로는 천도 수도 이전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북한은 1974년까지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것은 한민족 역사의 중심점이고 여기가 정통성의 근거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좌파 세력이 원했던 것은 뭐냐? 그것을 뽑겠다는 거죠.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수도를 충청도로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이자들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슬쩍 신행정 건설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충청도민들의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아 이거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왜냐? 헌법에 비록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서울은 수도라고 헌법에서 규정한 것하고 마찬가지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니까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2004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될 텐데 또 노무현이라는 자가 그것을 바꿔가지고 9개 붙여 2개 쳐 2개 청을 옮기는 즉 행정기관의 반을 옮기는 수도 분할이죠. 사실은 수도 분할이라는 내용을 가진 행정 복합도시 세종시를 충남 내륙지방에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 한나라당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당시에 대표가 박근혜 씨였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양심 때문에 대통령 양심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원한 대로 해야 된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다 돼 있는데 이거 바꾸면 선거에 불리해진다 해가지고 견해가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충청도민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를 분할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이 사령탑을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수도 기능은 한 군데 모여집니다. 워싱턴도 미국이 그렇게 넓지만은 수도는 워싱턴으로 딱 모여져 있어요. 그 모인 중에서도 정부기관은 그 백악관 근처에 거기에 펜실베니아 에비뉴라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수도를 세 군데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과천, 세종시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 수도는 이게 충청도청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은 국민 투표를 하도록 우리 법에 잘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판단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 정파들끼리 모여가지고 타협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을 주권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수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지 충청도민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대못은 이 과거사위원회라는 대못입니다. 이 과거사위원회가 한 9개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한 것은 덮어놓고 잘못한 것만 캐내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국가 배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못은 노무현 씨가 박아놓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북한이 남침을 했다. 그러면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바로 남침이라는 것은 미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 한미연합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전시에 전쟁이 나면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 지휘권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공유를 합니다.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50대 50이에요. 다만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참모들은 한국군이 더 많아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해체를 한다? 해체됩니다. 2012년 이후에. 그때 남침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군이 머리 좋게 미군은 치지 않고 한국군만 친다. 그러면은 미군이 개입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때 가면은 김정일이가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해 놓고 만약 미군이 개입을 하면은 우리가 핵을 쓰겠다라고 공갈을 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미군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 해체인 것입니다. 이 한미연합사 해체는 처음부터 이 천도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씨의 거짓말에 의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즉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거짓말,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말입니다. 환수. 환수는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자기가 50%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자기 걸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해체를 하려면은 김동길 교수님의 아이디어처럼 우리가 1개 사단 정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2012년 이 날짜를 확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서서 미루어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의 결과를 보면은 아주 이대로 해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만드는데 아주 심부름을 했던 사람을 이분이 첫 조각을 하면서 국방장관으로 만들고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계획을 뒤집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대못을 뽑지 못하고 이대로 남겨두었을 때